안녕하세요. 부관중학교의 1년간의 소개를 맡은 부관중학교의 마스코트인 부관입니다. 아직 2021년 11월이 오지 않은 관계로 11월부터 12월 행사는 작년 걸로 넣었습니다. 그럼 살펴볼까요? 학기가 시작하기 전 2월입니다. 선생님들이 학년 시작 전 미리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십니다. 3월에는 자치회와 학급 임원이 출범합니다. 1년을 시작하며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등장하는 차례입니다. 4월에는 다양한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매우 즐거워 보이네요. 5월에는 어울림이라고 하는 팀명별 자체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노래, 춤, 운동,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6월에는 중학교에 온 지 100일이 된 1학년을 위한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7월에는 e스포츠 행사가 있습니다. 전체 오프라인 행사가 힘든 이 시점에 학생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대형 행사입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에는 대의원회의가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와 학급 임원들이 모여 1학기를 돌아보고 2학기 계획을 논의합니다. 10월에는 교과축제가 있습니다. 학년마다 학생마다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뽐내는 자리입니다. 11월에는 학생 자치회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부관중학교에서는 실제 선거와 유사하게 기간, 방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 역시 학생이 자유롭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참여 후보 및 선거 방문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간략한 참여 인원만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반에서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요. 저희 부관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